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면은요,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이 있습니다. 장중에 저희가 어떤 이슈 나오면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할 건데요. 친구 추가 아이콘 클릭을 하시고 아이디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HERB2019를 입력을 하시고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놓으시면 되는데 크래프톤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거 남겨놓으시거나 아니면 무료 체험 종목이라든지 무료 추천 종목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한테 좀 보내달라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톡 활용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편안한 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에반게리온이라는 거를 아나요? 이거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일본의 만화인데요. 제가 지금 세대는 모르겠는데 좀 예전에 좀 보셨던 분들은 이거 되게 유명한 만화입니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가 이 에반게리온의 테마 모드를 추가하면서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에반게리온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좀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콜라보 형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념 아이템도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에반게리온 상자 2종을 통해서 신지, 레이, 아스카, 라 뭐 이런 거 한 번은 들어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뭐 신규 버디, 펜펜 등을 다양한 뭐 컨셉트의 뭐 아이템을 좀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틀그라운드 안에서의 뭐 새로운 캐릭터라든지 배틀그라운드 안에서의 새로운 스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역시도 계속해서 유료화 한다든지 아니면 업데이트 하면서 투자자가 아니죠. 유저죠. 게임 유저들을 뭐 유지를 시킨다든지 유입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크래프톤이 이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중국의 텐센트랑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텐센트의 영향력을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글로벌 M&A다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언노운 월즈를 인수하면서 서구권 매출이 4%에서 8%로 좀 증가했다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인도에도 지분 투자 릴레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규모의 어마어마한 지분을 확 투자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다양한 회사에 지분을 좀 투자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무려 70%에 달하는 텐센트 의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배틀그라운드는 원히트 게임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본다라고 했을 때 리스크가 좀 있는 종목은 기업은 맞아요. 크래프톤은 매출 가운데 중국 특히 텐센트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텐센트는요 배틀그라운드 초반 개발부터 함께 참여해서 지금까지 중국 퍼블리싱을 맡고 있고요. 배틀그라운드의 글로벌 흥행 이후 복제 게임을 막기 위해서 텐센트가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퍼블리싱의 권한을 가져갔습니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상장 당시 공개한 투자 설명서에 따르면은요 전체 매출 중 71.8%를 중국 텐센트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 대부분은 텐센트가 중국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화평 정형에 서비스하고 크래프톤이 지급한 로열티 수수료를 파악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밖에 매출처로 기재한 B사와 C사는 플레이스토어와 같은 플랫폼으로 실제 매출처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상장이 된 이후로도 중국 의존도는 여전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난해 4분기 아시아권 매출에 4천억 정도가 나왔는데 전체 80% 정도 수준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폭넓게 매출처를 조금 넓혀나가는 그런 과정을 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언노운 월즈로 인수를 하면서 북미 유럽 비중을 좀 늘리고 있다. 글로벌 기업 M&A를 통해서 속도를 올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한 대형 딜의 미국의 게임 개발사였죠. 언노운 월즈 인수이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에서 설립됐던 게임 퍼블리싱 업체입니다. 2002년부터 콘솔 게임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좀 여러가지 게임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과 북미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수치로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노운 월즈는 지난해 2021년이죠. 2021년 12월 9일 연결 편입돼서 한 달치 매출만이 반영된 상태거든요.
매출이 온기 반영이 되는 올 1분기부터 서구권 매출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출시할 수 있을 거로 출시할 신작이죠. 프로젝트 M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M의 경우 얼리억세스 형태로 올해 안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신기하게 배틀그라운드의 회사 크래프톤이 그 인도 시장을 진출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인구가 14억 명에 달하는 인도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게임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넘어설 수 있는 또는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시장으로 인도를 선택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이 2020년 인도에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서비스를 금지당한 바가 있죠. 아무래도 텐센트랑 연관이 되어 있고 중국과 국경 문제가 격화가 되면서 인도 정부는 중국 회사의 텐센트가 서비스하는 게임 유통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텐센트의 인도 지역 퍼블리싱을 거둬들이고 직접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생각 이상으로 그 호응이 좋았습니다. 실적이 좀 좋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화 중인 인도 게임 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개화가 되기 이전에 어느 정도 라인을 좀 만들어 놓겠다라는 생각을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배틀그라운드 통한 인도 지역 수익성 강화도 기대가 되는데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수익성에 대해서 인도가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뭐 차트만 놓고 본다라 그러면 굉장히 뭐 좋은 흐름이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흐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라인과 여기 라인에서 도망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뭐 뚜렷한 근거나 조건이 없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밀린 것은 굉장히 과하게 밀렸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실적도 예상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나왔고 앞으로 실적은 더 좋아질 거고 신작들도 계속해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신작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신작으로 인한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되는 건 당연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나서 뭐 주주 환원이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이슈들도 내비치면서 계속해서 어떠한 사업에 진출할 거고 거기에서 좀 성장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크게 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하고 바닥을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추세를 돌려나가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죠.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할 겁니다. 오마이갓 이벤트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6월달에 연회비가 대폭 인상이 돼요. 미리미리 저희랑 함께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1년에 120만원, 한 달에 10만원꼴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 허브경제TV랑 함께 할 수 있는 기간이 이번 달까지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뭐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궁금한 내용 있으면 남겨놓으시고 이벤트라든지 허브경제TV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하다 언제든지 질문 남겨놓으시고 크래프톤의 향후 움직임이라든지 내가 얼마만큼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아니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라든지 무료 체험 종목 있으면 나한테도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톡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남겨놓으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면 요거 QR코드 이용을 하시면은 너무 편하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미장이 좀 많이 밀려서 오늘 한국장도 많이 밀리지 않을까 긴장을 좀 많이 하셨을 건데 생각보다 좀 강하게 지지가 좀 나오면서 그나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